이 친구가 저한테 가까이 오려고 할 때는요. 네. 보호자님이 적극적으로 와서 말려 주셔야 되고요. 네. 지금 잠깐만 계세요. 이 친구가 점프하면요. 네. 정확하게 밀치셔야 됩니다. 뒷걸음도 절대 치지 마세요. 밀치. 안 돼. 안 돼. 안 되라고 하지 마시고 밀쳐야 됩니다. 팍. 팍 밀쳐요? 그래 바닥에 머리가 부딪혀도 괜찮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얘가 밖에 나가서 산책 중에 우리 아이들 또래의 아이를 물었어요. 그 일처리를 하는 게 낫겠어요? 지금 점프를 막는 게 낫겠어요? 점프를 막아야죠. 맞아요. 네. 우리 민키를 잃는 게 낫겠어요? 무릎 위에 올리지 않는 게 낫겠어요? 무릎 위에 올리지 않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자, 움직여보시죠. 네. 자, 괜찮아. 아, 잘하고 있어요. 움직여보세요. 자, 움직이실 때는 어머니 지금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거기 있어보세요. 강아지가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제가 보호자님처럼 걸으니까 저한테 짖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때 보호자님이 쿵 하고 막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막아야 돼요? 예. 이 쿵 하고 막는다라는 거는 얘가 보호자님을 물때처럼 막으셔야 돼요. 나도 너를 물 수 있어라는 느낌으로 쿵 하고 막으셔야 돼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이 친구를 툭 하고 밀쳐주셔야 돼요. 네. 이런 느낌으로. 아, 근데 진짜 저도 반려견을 키워서 아, 저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 블로킹 밀어내는 건 진짜 쉽지가 어렵지. 자, 보세요. 자녀에게 다가가죠? 네. 그럼 엄마 보호자님이 자녀와 아이의 사이에 끼어들어야 돼요. 자녀 보호자님이 반려견을 밀치기를 한다거나 손으로 뿌리치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해야 돼요. 이유는 교육상의 문제가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13살이라면 네. 아직 성인이 갖고 있는 의식이 아닐 거예요. 성인이 아니니까. 네. 반려견한테 내가 밀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배우지 않기를 바래요. 저는 지금 보호자님에게 밀치라고 하지만 네. 우리 아이가 밀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길 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네. 밀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교육이 있는지를 찾아보기를 바래요.